안녕하세요. 오늘은 웃기는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지트 앞에서 지금 화살촉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제가 화살촉을 정교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활은 나뭇가지 하나에서 뚝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성능을 한번 테스트 한 다음에, 그 대나무 지금 이렇게 세 개가 서 있죠. 조성검으로 한번 베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안 될지 응원 좀해 주십시오. 잘 되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활부터 한번 쌓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여기가 약한 20m 정도 돼요. 20m 정도 되는데, 글쎄요. 맞을지 안 맞을지 그거는 잘 장담은 못 하지만 한번 웃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활을 잡고 제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살촉 보시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부터 한번 당겨 볼게요. 제가 인디언 된 기분인데, 인디언. 맞았죠? 자, 그러면 하고 나서 얼만큼 깊이 들어갔는지 보여드릴게요. 아까 위력 세네요. 아주 좋아요. 아이고, 하나는 빗나갔습니다. 말방송 테스트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주고 올게요. 하나는 약간 빗나갔습니다. 거리가 약 20m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어우, 모조리 성공했고요. 이제 조성검으로 한번 대나무를 베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웃겼나요? 이렇게 화살을 제가 쐈어요. 쏘고 나서 조성검으로 이 대나무를 다 베어버렸고요. 검도는 할 줄도 몰라요. 영화 보고 따라했지만, 더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완전 간통을 했죠. 제가 봐도 좋네요. 얼만큼 나왔는지. 와, 여기에 박혔어요, 이렇게. 예.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박혔어요. 뒤에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한 녀석은 박혔어요. 박혀서 못이 빠지지가 않네요. 아, 위력 센데요? 대단합니다, 위력이.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거의 뭐, 한 50점은 되겠죠? 제가 이렇게 엉뚱한 면도 있어요. 이렇게 이제 시골에서 이제 있다 보면 조금 뭐 적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혼자 나와서 또 옛날 생각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뭐 이런 행동도 하겠습니까? 금도는 정말 정말 진짜 조선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조선금이에요. 조선금. 조선금인데 예, 선물 받았습니다. 후배 녀석한테 예, 선물로 받았는데 지금 바퀴는 딱 세 번 갖고 나와 봤습니다. 바퀴는 세 번 이렇게 갖고 나와 봤고요. 또 관리를 더 잘해야 되겠죠. 천상천하 뭐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뜻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이렇게 제 영상을 보시고 좀 많이 웃어 주십시오. 요즘 뭐 웃을 일도 잘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한번 웃겨 보려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칼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씨가 조금 어제보다 좋네요. 그래도 손은 매우 시렸고 그렇습니다. 대나무가 이렇게 싹둑 이렇게 깔끔하게 잘려 나갔죠.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하나 여기도 깔끔하게 이렇게 여기도 보십시오. 근데 이런 영상을 만들고 나면 사실 좀 창피스럽고 당혹스럽고 그렇기도 합니다. 좀 더, 조선금을 가지고 빼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참 좋겠는데, 아침에 워낙 추워서 이렇게 아지트 앞에서 약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화살촉 만드는데, 약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반듯하게, 이제 번호에, 대나무가 보면 반듯한 것 같아도 굴곡이 좀 심하거든요. 그러면 이 녀석을 구우면서 이렇게 휘어야 돼요. 반듯하게 하려면. 그러니까 뭐, 아프리카 원주민처럼 이렇게 똑바르게, 이렇게 해야 화살촉이 빗나가지 않고 맞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는 보다시피 이렇게 못을 사용했습니다. 못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이렇게 못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하는데 약 2시간 넘게 걸렸어요. 아침에는 매우 춥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 아지트 속에 들어가면 훈훈하고 좋아요. 편안하고 훈훈하고 멀리서 보면 이 모습입니다. 이렇게 작아 보여도 좀 크게 보이는 그런 아지트예요. 나만의 공간이죠, 뭐. 그렇죠? 오늘도 이렇게 재밌게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